제가 오늘 준비한, 오늘 제가 리뷰하려고 가져온 논문은 In Context Reinforcement Learning with Algorithm Distillation 이라는 논문이에요. 근데 저좀 약간 준비를 살짝 되게 퓨샷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우, 사실 제로샷입니다. 먼저 여기서 왜 이런지 여기 알고리즘 디스틸레이션이란 개념을 소개하는데 사실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했던 게그 그것도 약간 트랜스포머 기반의 월드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엔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거 커젤 트랜스포머 기반의 사실 디시전 트랜스포머거든요. 이게 디시전 트랜스포머인데 그거 기반으로 한 메타러닝 알고리즘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한테 뭐 말씀하고 계신 분안 계신 거죠,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려갖고, 지금. 네, 아직 없습니다. 아, 네. 아니요. 이게 사실 논문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언급하는 알고리즘 디스틸레이션을 인 컨텍스트 그리고 오프라인 메타 레인포스먼트 러닝 메서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조금 각각 워딩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이인 컨텍스트라는 게 사실 그 챗GPT 같은 애들 있잖아요. 챗GPT 같은데 우리가 프롬프트 넣을 때 예를 들면 오늘 먹을 커피를 추천해줘. 뭐 이런 프롬프트를 넣는다고 했을 때, 이 프롬프트 자체가 하나의 여기에 태스크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천 태스크를 요구하는 거고, 만약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오늘 먹을 커피를 추천해줘 뒤에다가 또 를 일본어로 번역해줘. 이런다면 이게 번역 태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프롬프트 안에다가 이렇게 태스크를 담아갖고 학습시키는 걸 갖다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언급하는 이 어프로치가 살짝 이런 인 컨텍스트 러닝 어프로치랑 되게 유사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재밌는 게 먼저 이렇게 각 태스크마다 이런 트라젝토리들을 뽑아와요. 이런 트라젝토리들을 뽑아오는데 이 트라젝토리를 뽑아올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이 디스틸레이션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랑 달라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디스틸레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디시전 트랜스포머로 갖다 디스틸레이션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태스크별로 이렇게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이거를 소스 알고리즘이라고 할수 있는데, 얘네는 이제 뭐 액터 크리틱을 쓸 수도 있고, 소프트 액터 크리틱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DQN을 쓸 수도 있는 식으로, 여기는 좀 다른 알고리즘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뭐, 여기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갖다 각 태스크별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태스크 아이디가 n인 거죠. 그리고 총 타임 스텝이 t인 거고, 그걸 이렇게 학습한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트라젝토리로 갖다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각 태스크별로. 그 다음에 이제 이말 그대로 이 러닝 히스토리 있잖아요. 학습한 히스토리를 랜덤하게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디시전 트랜스포머에 전달해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러닝 프로그레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저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약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학습이 돼요 결국에는. 그래갖고 만약 얘네가 인풋이라고 했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 O1 토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 여기 번째 순서 아웃풋은 이제 A1이 되겠죠? A-head1이 되겠죠? 얘는? 그리고 뭐 또 여기 순서 아웃풋은 이제 A-head-A-T-1 이런 식으로 왔다가 예측하고, 그리고 이 배치 안에다 정답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배치 안에 정답은 정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딱 약간 셀프 슈퍼바이즈드한 방식으로 딱 학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결국에는 뭐라고 하지? 되게 일단 어떤 태스크가 주어져도 초기에 이제 옵저베이션이랑 그리고 그에 맞는 액션을 선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받잖아요. 그거로 갖다 계속 돌려가면서 일단 메타러닝처럼 이렇게 태스크를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뭐라고 하지? 어떤 태스크든 이 태스크를 풀어가는 법을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 이게 전체적인 이 학습 히스토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이미테이션 러닝 비슷하게 태스크들 각각의 이 N개의 태스크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디시전 트랜스폼으로 갖다 약간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약간 메타러닝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해 안 가신 부분 있나요? 제가 설명을 좀 너무 개떡같이 한 것 같은데 약간 뭐라고 하지? 되게 근사력이요? 약간 그 근사력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막 트랜스포머 기반이 아닌 알고리즘으로 갖다가 이렇게 태스크들을 학습시켜 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트랜스포머로 갖다 이미테이션 할 수 있다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RL 알고리즘들, 근데 여기 RL 알고리즘들을 막 태스크별로 다른 거 쓰는 거 같진 않은데 태스크별로 다른 거 써도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결국엔 그 태스크마다 이렇게 어떻게 태스크들마다 이 학습하는 과정들 자체를 이렇게 히스토리라는 이름으로 담아놓고 이 히스토리를 이렇게 흉내내는 법을 학습시킨 거거든요. 디시전 트랜스포머로. 네. 그렇갖고 이런 느낌의 약간 메타러닝 어프로치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씨. 질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RL 예를 들어서 1 밀리언 샘플로 학습하면 그 학습할 때 이제 봤던 트레젝토리를 가져와서 그 네. 트레젝토리를 커저럴 트랜스포머가 학습하는 건가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진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트라젝토리 있잖아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지? 맥스 시퀀스 랭스? 만큼 잘라갖고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것만큼 잘라갖고 뭐 학습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얘네도 이걸 공부할 때 이렇게 초기 타임 스텝 때는 이 뭐라고 하지? 환경에 대한? MDP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때잖아요? 그럴 때를 좀 약간 뭐라고 하지?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계? 이런 단계로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하곤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약간 좀 뒤에 타임 스텝으로 갔을 때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 환경에 대해서 애들이 좀 뭘 배운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같은 거를 이렇게 공부시킨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코드를 제가 본 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결국 커저럴 트랜스포머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이제 뭐라고 하지? 인풋별로 이게 추출되는 이제 뭐라고 하지? 토큰 인베딩에 따라서 이게 예측해야 하는 게 있을 텐데 아마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으로 갖다 뭐 액션헤드에 넣은 거는 결국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얘는 이걸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하지 않을까? 얘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또 이 자리는 이제 또
다음 토큰 자리에 해당되는 O1 헷 이런 식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뭐 얘랑 얘 사이에 이제 로스를 계산하고 얘랑 얘 사이에 로스를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학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셀프 슈퍼바이즈드한 방식으로 학습할 것 같아갖고. 네, 이거는 한번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코드를. 혹시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그 저기서 오른쪽에 네. HT-1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혹시? 아, HT-1이요? 저도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이걸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거 아닐까요? 막 결국엔 여기 OT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나온 여기서 이제 커젤 트랜스폼을 타고 뭐 여기 있는 애들이랑 다 어텐션 구해갖고 막 해서 나온 이제 이 커젤 트랜스폼을 타고 나온 아웃풋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사실 코드를 봐야 할것 같은데 그거 같지 않으세요 혹시? 느낌이? 네. 뭔가 느낌상으로는 T-1 시점까지의 히스토리랑 T 시점의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넥스트 액션을 예측하기 위한 아, 맞아요. 그거 내용인 것 같아요. 같아요. 이거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T-1 시점까지 뭐죠? 히스토리를 갖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T-1 시점이니까 얘네겠네요. 결국에는 얘네가 이제 HT-1이고 OT는 이제 여기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준비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질은 괜찮으세요? 좀? 지금 약간 깨지는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래도 막, 안, 못 볼, 이거 못볼 정도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지금, 네. 아까 그, 일단 좀 확대해서 보면서 한번 해봐도 될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태스크들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트레인 태스크들이랑 이제 테스트 태스크들 나누고, 그냥 메타러닝 그냥 똑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옵저베이션 스페이스, 액션 스페이스 정의된다고 하고, 뭐 리워드 스페이스 이렇게 정의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소스 알고리즘 있잖아요. 소스 알고리즘들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 이렇게 총 N개만큼의 이제 태스크를 가져와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문을 돌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트레인 태스크 셋에서 이렇게 태스크 하나를 샘플링하고 그걸로 갖다 이제 소스 알고리즘을 열심히 학습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소스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소스 아래 알고리즘이 이제 옵티멀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 옵티멀해지는 과정을 이렇게 히스토리라는 이제 트라젝토리에 넣어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셋에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스토리를.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히스토리들을 확보했잖아요. 이렇게 히스토리들을 확보했잖아요. 근데 화질이 너무 안 좋긴 한데. 히스토리들을 확보했으니까, 우리가 확보한 히스토리들을 또 이게 샘플링 해갖고 배치처럼 가져와서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셀프 슈퍼바이즈드한 방식으로 아니면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식으로 갖다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걸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이밸류에이션 과정은 뭐 똑같겠죠. 이번에 이제 테스크 셋에서 이제 그 테스크를 이제 가져온 다음에 결국에 이어 오토 리그레시브한 커저얼 트랜스폼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뭐 여기는 얼추 막 이해되신 것 같아갖고 괜찮겠죠? 이제 넘어가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전. 이게 그 아까 메타러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 태스크들을 어쨌든 배우는 과정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아, 있나요? 네. 사실, 여기 보면, 이거, 파트 1이 데이터셋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트레인 태스크 셋에서 이제, 태스크 하나를 샘플링 해와요. 태스크 하나를 샘플링 해온 다음에, 소스 알고리즘으로 갔다가, 이 태스크를 이제, 옵티머리즈일 때까지 학습을 하는 거예요. 뭐 소스 알고리즘이 뭐 액터 크리틱이었다고 하면 이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뭐라고 하지? 이어 I 번째 태스크가 이제 를 옵티멀해질 때까지 이렇게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옵티멀해지는 과정이 이제 트라젝토리죠. 이게 그러니까 현재 이 M 서브 I 트레인이라는 이제 태스크에서 이제 첫 번째 옵저베이션이 이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액션, 뭐, 리워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름의 이런 옵티멀하게 폴리시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반으로 갖다 이렇게 최적화될 때까지, 이게 옵티멀해질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학습을 돌리고, 그 과정을 이렇게 히스토리로 갖다가, 이 과정의 트라젝토리를 이렇게 히스토리로 갖다 남긴다는 거거든요? 혹시, 아,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그 논문에 있는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제 알고리즘 어그노스틱한 게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이든지 해당 태스크를 이제 옵티멀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옵티멀하게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히스토리로 전달한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 위에서 그 C에 대해서 한 번만 조금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나요? 아, C가 어디 있죠? 그맨 아래 그 이밸루에이션 과정에서 아, C. 저 캐피탈 C 아, 부분 이해가 안 엠티탭. 가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그 컨텍스트 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이제 이 뭐라고 하지? 테스크는 테스크 아씨. 테스트 MD, MP, MDP는, 테스트 MD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공부했던 경험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비어있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이제 리셋하면, 이제 첫 번째 옵저베이션이 나오겠죠? 5제로 해갖고, 그 이제 5제로를 넣고, 5제로를 넣고 이제, 이 커절 트랜스포머를 태워서 이제 앞 액션을 뽑겠죠? A0를. 그리고 이제 A0를 뽑은 걸 다시 이렇게 이 컨텍스트 큐에다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이번에 이제 O0 그리고 A0 해서 이렇게 해갖고 또 커절 트랜스포머를 태울 거고 이게 트랜스포머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제 또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제 뭐 R0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이게? 네네. 네, 그래서 뭐. 혹시 이해 되셨을까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좀 후환이 두렵던데. 일단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뭐, 실제는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각각 태스크별로 뭐 결국에 이제 각각 태스크별로 이제 그 태스크를 이제 풀수 있는 아래 알고리즘으로 갖다 그 태스크를 풀고 그어이 트레이닝 과정 있잖아요. 과정 자체를 이제 하나의 러닝 스토리로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갖다가 이제 디시전 트랜스폼으로 갖다가 디스틸레이션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이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꼭 트랜스포머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실 뭐 사실 RNN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 RNN으로 한 거랑도 비교를 해보고 또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하지? 트라젝토리를 보면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액션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히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디터미니스틱하게 액션을 가져와서. 근데 사실 이 액션은 스토키스틱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액션의 로짓이 뭐 0.1, 뭐 3개의 디스크리트한 액션이라면 뭐 0.8, 0.1 이런 식으로 갖다 액션을 저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스토키스틱하게 꼭 이렇게 뭐 액션 인덱스 1번 이런 식으로 다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교도 이따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거 약간 실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밴디 스코어라는 뭐 태스크가 있었나 봐요. 이거 사실 세팅을 자세하게 본건 아닌데, 보면 알고리즘 디스틸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게 나왔고, 혹시 RL 스퀘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공부했던 거거든요. 이게 RNN 기반의 메타 RNN 기반의 이제 메타 RL 알고리즘인데, 이 RL 스퀘어랑 또 이제 RL 스퀘어인데 이제 RNN 대신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거랑,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엑스퍼트 디스틸레이션이에요. 밑에 써놨는데, 이거 엑스퍼트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알고리즘 디스틸레이션이랑 완전히 똑같은 구조거든요. 근데 대신에 뭐라고 하지? 그 러닝 히스토리 있잖아요. 그 러닝 히스토리를 엑스퍼트 트라젝토리로 대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엑스퍼트 트라젝토리가 뭐냐면, 이게 여기가 러닝 히스토리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제 이 초창기에는 뭘 모를 때잖아요. 이게 잘 모를 때이어이 n번째 MDP를 잘 모를 때, n번째 태스크를 잘 모를 때잖아요. 옵티멀해지기 전에 이런 트라젝토리인데, 이제 엑스퍼트 트라젝토리 이제 좀그 태스크를 어느 정도 알고 나서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습 과정, 학습 히스토리 전체를 전달한 거랑, 아니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태스크를 어느 정도 이해했고 나서의 트라젝토리만 전달했을 때를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이미테이션 러닝이랑 비슷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잘 몰랐을 때에 트라젝토리를 넣는 게뭔 의미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잘할 때 이제 그걸 잘할 때 이제 모델이 행동하는 이런 트라젝토리만 카피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같이 추가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거를 비교해 보면, 보면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알고리즘 디스틸레이션이 제일 높아요. 보면 엑스퍼트 디스틸레이션에 기반한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로 높지가 않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뒤에 가면 좀더 재밌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있으시면. 네. 혹시 저 엑스퍼트 트라젝토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논문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막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이미테이션 러닝에서 보면 뭐지? 익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인가? 이런 개념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랑 그냥 똑같은 얘기겠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알고리즘 디스틸레이션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MDP를 잘 모르던 시절, 이 MDP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던 시절에 그것도 같이 넣어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엑스퍼트는 말 그대로 이제 그 MDP에서 이미 최적의 이런 어떠한 파라미터를 찾은 상황? 그말 그대로 환경을 이해한 상황에서 이제 트라젝토리만 가져와서 모아둔 것 같아요. 익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 익스퍼트 트라젝토리는. 그래서 아무래도 후반부에 가면 얘네가 조금 이 환경에 대해서 이해도가 올라가 있고 이제
좀더 옵티멀하게 작동하니까 여기 있는 약간 후반부에 뒷부분에 이제 히스토리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 감사합니다. 이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이제 알고리즘 디스틸레이션이랑 익스퍼트 디스틸레이션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준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 생으로 갖다 이제, 인퍼런스를 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하죠? 어느 정도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트라젝토리 형태로 갖다가 어떠한 이제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거를 이제 프롬프트로 넣어줬을 때 상황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익스퍼트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뭐라고 하지? 데몬스트레이션을 약간 카피한 알고리즘처럼 동작한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옵티멀한 이제 90%로 옵티멀한 이제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전달해 주실 경우에는 잘 나가죠. 그리고 뭐좀 5%로 갖다 좀안 좋은 옵티멀하지 않은 이제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넣어줬을 때는 이게 옵티멀하지 않게 되게 돌아가요. 근데 알고리즘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옵티멀하지 않은 이런 데몬스트레이션을 넣어주든 옵티멀한 데몬스트레이션을 넣어주든 결국에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좀 옵티멀하지 않은 걸 넣어줘도 이게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위로. 근데 이게 좀 사실 저는 막 자세하게 본거 아닌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알고리즘 디스틸레이션은 말 그대로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부터 이제 환경을 알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약간 옵티멀하지 않은 이런 데몬스트레이션이 주어져도 이게 다시 거기서도 옵티멀한 방향을 찾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저는. 혹시 여기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실까요, 여기 혹시? 또로리언. 네. 약간 후안이 두려워지는데 점점.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위에 올려놨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RL스퀘어 알고리즘이에요. 예전에 이거 보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공부할 때. 이렇게 말 그대로 어떻게 에피소드에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를 가져와서 이때가 일종의 MDP를 파악한 단계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는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RL스퀘어 알고리즘에 LSTM 말고 RNN 말고 이제 트랜스포머를 적용했을 때를 비교해 본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그냥 약간 번외로 넣어준 것 같은데 어느 게더 성능이 좋을 것 같으세요? 이거 LSTM으로 한 RL 스퀘어랑 트랜스포머 기반의 RL 스퀘어랑 어느 게더 성능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냥 재미로 한번 맞춰볼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저도 사실 자세하게 본거 아닌데 이게 변압기요? 위에 답이 있었나요? 위에 답이 있었나요? 설마? 아, 홀리, 답이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답이 있었네요. 네, 맞아요. 트랜스포머 기반의 RL 스퀘어가 성능이 더안 좋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다크룸 환경에서. 이거 왜 그런지 사실 자세하게 못 봤는데,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RL 스퀘어는 뭐라고 하지? 막그 다양한 실험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RL 스퀘어는 좀 제외하고 LSTM 기반의 RL 스퀘어만 이제 비교군으로 갖다 넣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 그리고 또 이런 비교가 있는데 LSTM 기반의 이제 알고리즘 디스틸레이션이랑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알고리즘 디스틸레이션을 한번 또 비교를 해줘요. 그때 보면 이거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알고리즘 디스틸레이션이 성능이 더잘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왜 그런지 자세히 안 봐갖고 일단 그렇다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그리고 좀 약간 이런 실험 결과 나오는데 이제 원합 벡터로 갔다 말 그대로 디터미니스틱한 액션을 이제 러닝 히스토리에 넣어줬을 때랑 이제 황규 형태로 갖다 스토키스틱하게 이제 그 액션의 분포를 액션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트라젝토리를 넣어줬을 때 이제 성능 차이를 비교한 건데 사실 이거거든요. 이제 말 그대로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될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스테이트나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액션이나 리워드를 기반으로 갖다 이제 다음 액션을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갖다 트라젝토리를 구성했을 경우 근데 보면 이게 가장 성능이 좋아요. 사실 그냥 그렇고 약간 스토캐스틱하게 굳이 액션을 스토캐스틱하게 굳이 그냥 뭐라고 하지? 러닝 히스토리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또 봐야 할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랜덤 마스킹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보면 이게 랜덤 마스킹이라는 게 사실 이게 코드를 본거 아닌데 약간 그거 같거든요. 그냥 드랍아웃 레이어를 넣어준 것 같아요. 보니까 드랍아웃 레이어로 갖다가 뭐 임베딩 벡터든 그런 거에다 일단 어느 정도 드랍아웃을 걸어주는 식으로 갖다 실험을 해본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뭐라고 하지? 드랍아웃을 뭐 거의 막 이렇게 해도 뭐 오히려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긴 해도 오히려 막 감소는 잘안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근데 이게 정확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막연하게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약간 어느 정도 드랍아웃을 걸어도 이제 성능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 아니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 결과가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 토큰에 대한 마스킹. 고맙습니다. 보트에서 이런 걸 썼군요. 죄송합니다. 되게. 아니요. 진짜 되게. 제가 제로샷으로 준비하는 바람에 되게 퀄리티가 낮았는데, 이게 사실,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또 넘버 오브 태스크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스크들이 늘어날수록 이제 다양한 태스크들로부터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보면 이게 색깔을 다 비슷하게 해놓으셔갖고 이게 조금 그런데 보면 결국에 이게 태스크가 늘어날수록 결국에 성능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약간 다양한 태스크들로부터 이제 다양한 환경을 이제 경험하는 법을 배우니까 사실 이것도 당연하잖아요. 메타러닝을 한다고 해도 이제 다양한 태스크들을 경험하면 그만큼 이제 처음 보는 태스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적응할 테니까 약간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이거랑 좀 유사한 논문을 하나 찾았는데요. MGADT가 이제 그거예요. 그 뭐지? 멀티게임 디시전 트랜스포머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랑 앞서 우리가 제가 언급했던 이제 알고리즘 디스틸레이션을 되게 아 이거 디저트가 아니라 사실 여기 디저트가 더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PDF라서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 결국에 이제 똑같거든요. 이제 결국에 이제 다양한 게임을 이제 디시전 트랜스포머에다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거는 일단 우리가 앞서 공부한 건 약간 메타러닝 알고리즘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하지? 그거 뭐라고 하지? 트랜스퍼러닝 약간 알고리즘 느낌이에요. 보면 이제 그건 똑같거든요. 사실 뭐라고 하지? 트레이닝 히스토리를 학습한 건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 히스토리를 학습한 건 똑같은데 그 트레이닝 히스토리를 학습하는 게 약간 뭐라고 하지? 프리트레이닝 과정 이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들, 다양한 게임들, 여기 이제 게임이니까 게임이 태스크인 거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태스크들, 다양한 게임들을 이제 초기부터 이제 되게 그 게임을 잘 모를 때부터 그 게임에 능숙해질 때까지 이제 학습 과정들을 이렇게 이미테이션 러닝 방식으로 또 이게 디션 트랜스폼으로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해본 게임에 대해서는 이제 파인튜닝으로 갖다가 그 게임을 금방 그 게임을 익힐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얘는 좀 약간 슈퍼 그 뭐라 트랜스퍼 러닝 느낌이었다면 그거 알고리즘 디스틸레이션은 그냥 메타러닝 알고리즘 느낌이다. 그래서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근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또로로. 아, 이건 약간 현실에서 메타러닝을 좀 재고해봐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쳐도 될것 같거든요.